자,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말들 줄이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있죠? 이게 지금 건조가 약간 덜 됐고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완성하시고, 자, 누가 또 주물럭이 있죠? 요거는 다리 붙이고, 그렇죠? 붙이고 여기에는 뭐요? 구멍을 뚫어야겠죠? 또 뭐가 있어요? 코홀링. 코홀링도 다리 붙이고 구멍 뚫고. 자, 지금 가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물을, 써 있는 기물을 앞에 갖다 놓으세요. 오늘 다 완성시킬 거예요. 자, 오늘 작업하는 거 순서를 얘기할 테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스폰지들 갖고 오셨죠? 스폰지 꺼내 놓으세요. 예, 그 기물을 스폰지에 놓고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스폰지를 꺼내 놓으시고. 자, 다 꺼내 놓으셨죠? 우선 제 말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속파기 한 거 있죠? 속파기가 지금 덜 말랐는데 더 마르기 전에,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속파기를 조금 더 파주세요. 속파기부터 일단 속파기를 파서 한쪽에 놓으세요. 지금 속파기가 좀 단단해졌죠, 겉에가. 그러니까 그, 자, 속파기를 할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속파기를 할 때 이렇게 속을 파잖아요. 처음부터 여기를 많이 이렇게 파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파주세요.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굳었을 때 세밀하게 파주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 구멍 외에 건들지 말고 구멍 안에를, 자, 깊이는 최소한 2cm 있죠? 2cm. 다리하고 바닥하고 하니까 2cm. 자, 그러려면은 속을, 자, 깊이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 15mm짜리 있죠? 15mm로 구멍을 가운데 한번 내보세요. 그럼 깊이를 알겠죠? 바닥하고 다리 깊이. 속파기에 구멍을 센터에 하나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닥부터 2 내지 2.5cm를 남겨놓고 속파기를 해주세요. 지금. 자, 구멍 뚫는 거 먼저. 구멍 뚫는 거. 15mm짜리. 예. 가운데, 정 가운데 하나 뚫어주세요. 아, 안에서, 바닥에서 안쪽으로 뚫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만져보시기에 단단하죠? 예, 구멍을 뚫으세요. 예. 스폰지 놓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아, 김을 그렇게 한 손으로 들지 마시고, 폴링한 거. 다 찌그러지니까. 자, 선생님들 구멍 가운데 뚫는 것부터 해주세요. 다리하고 바닥하고 구멍하고 그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막 파지 마시고 천천히 파세요. 이거 빨리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지금 벌써 2주, 3주를 말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운 거.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가지고 외벽이 뚫리지 않게. 속이 나오죠. 천천히 하시면은 우리 호박 속 파내는 것처럼, 그렇죠? 일단 깊이를 좀 맞추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파주시고. 자, 바닥은 8mm 정도 보시면 돼요. 바닥은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8mm 정도. 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소파기 할 때 구멍 뚫고,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아래쪽에 다리를 만들어야겠죠. 다리는 어떻게 해요? 사각은 다리가 네 개, 원은 세 개. 자, 이 세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 홈 저번에 파신 분이 있고 안 파신 분이 있어요. 홈 안 파신 분은 다리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바닥을 결정하니까. 다리를 안 파고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얇게 그냥 통으로 해도 돼요. 다리를 만들어서 붙일 사람은. 좀 가벼워져요, 이제? 속파기 하니까 가벼워지나요? 자, 수작업부는 무게가 좀 나가도 괜찮아요. 기계로 찍는 거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 잘 감하기 위해서 얇게 만드는데, 수작업부는 무게가 좀 나가도 손맛이 나기 때문에 작품으로 얻어 쳐줄 수가 있어요. 많이 가벼워졌죠. 자, 형태를 따라서, 그렇죠? 형태를 따라서. 아, 식물은 화분하고 깊이하고. 사고 치셨죠? 그러니까 사고 치셨죠?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어디죠?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는 게. 아하, 얇아지셨네. 너무 얇아지셨는데. 예. 힘 좋은 신분이 꽤 계시나 봐.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얇아진 데는. 그래서 천천히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질 때 하면 쉬운데, 두께감을 모르시는 분은 푹 판다고요.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구멍 뚫는 거 어딨죠? 자, 사각분 안에 파는 게 힘들죠? 자, 여기 보세요. 사각분 안에를 팔려면 힘들죠? 속파기. 똑같아요. 원으로 칼을 옆으로 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칼, 지금 그 도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로 돌리지 말고 이 옆으로 해서 각을 사각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각분을 하실 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사각분을 할 때 사각이죠? 이게 우리가 그 금속이나 이런 거는 수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도자기는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서,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을 하냐? 우리가 지금 기물을 만들 때 반드시 만들죠? 사각을.
자, 들어보세요. 반드시 만들면 고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갈 거 생각해서 밖으로 약간 오차를 주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밖으로 살짝 나오게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게 안으로 들어간 무게가 실어지니까. 예? 자, 속박이 어느 정도 팠으면은 이제 한쪽에 살짝 놓으세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또 해야 되니까 좀 마른 다음에. 자, 화분이 보세요. 화분의 전 입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본인 선택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식물에 따라서 뽑아가지고 뽑을 때 분갈이 할 때 걸려서 안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도자기를 깨야 되니까 화분을. 근데 요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살짝. 어떤 때 필요하죠? 물 줄 때 흙 안 튀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법상 주로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슬리캐스팅 흙물로 부어서 만드는 틀에 의해서 할 때는 요 부분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판 작업해 가지고 휘지 말라고 붙여놨을 때 오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작업 경우 아니면은 사각이라도 단면이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어떤 분은 여기를 턱을 살짝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본인 취향이에요. 크게 화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재 같은 경우는 화분이 조그만한데 큰 걸 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위에 있는 게 값어치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럼 여기를 두껍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면은 위에 있는 분재가 조그만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은 분을 크게 할 때는 위에 그냥 단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단면으로 사각뿐이라도 그 어깨를 안 주고. 그리고 위에 오를 때는 스카치칼 있죠? 저 보세요. 스카치칼 저 보세요. 자, 위에 지금 대충 이렇게 남겨놓으셨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둥근 칼로 하는 것보다 이 스카치칼로 연필로 그어놓으세요. 경계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려줘요. 이렇게 오려주면은 같은 두께의 깔끔한 저게 나오겠죠? 스카치칼을 이용해서 오려주세요, 위에는. 여기 있어. 자, 이제 속박이 화분이 가벼워져요? 아직도 무거워요? 마르면 가벼워지죠. 수분이 날아가니까. 보통 비물이 만들을 때 1kg면은 건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지금 요 분은 이제 건들지 마세요. 마시고 여기를 다듬어 주시고. 왜냐면 지금 말라야 돼요. 붙인 데가. 좀 마르신 다음에 놔두시고. 자, 속박이 어느 정도 완성은 안 됩니다. 지금 다 안 말라서. 한쪽으로 모셔 놓으세요. 속박이. 자, 45분에 속박이 한쪽으로 모셔 놓으세요. 지금 완성 안 시켜도 됩니다. 속박이를 지금 추질 때 다 해버리면 두께를 본인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얇게 만들어져요. 한쪽이 조금 더 건조한 다음에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손을 대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속박이 내려놓으세요. 지금 만지면은 좀 힘들어요. 조금 더 건조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구멍뚫기 하고, 자, 구멍뚫기 할 거예요. 뭐죠? 주물럭분. 자, 지금 주물럭분을, 보통 주물럭분을 어떻게 해요? 면적이, 바닥 면적이 넓죠? 그럼 구멍 크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구멍 크기. 자, 구멍 크기 얼마나 이렇게 할 거예요? 예? 큰 거는 5cm. 작은 거는요? 자, 주물럭분, 주물럭분. 보세요. 구멍의 정의가 뭐예요? 배수. 통풍. 자, 그러면 보세요. 도자기는 한번 구우면 구멍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대로 있죠. 한번 구멍 뚫은 거를 구운 다음에 변형을 못 시키죠. 자, 그러면은 구멍이 작은 거를 크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멍이 큰 거는 어떻게 해요? 구멍이 큰 거는 죄가 안 돼요, 여기서. 왜 그러죠? 아니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기물이 있어요. 저기 화분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화분 만들 때 구멍을 알면 95% 화분 작가가 된다고 그랬죠. 구멍이 작은 거는 구운 다음에 이걸 뚫으려면 깨지거나 아니면 비싼 도구를 이용해서 힘을 들여야 되고 그 부위가 아름다움이 없어지겠죠. 예뻤던 자국이 절단 자국이 남으니까. 근데 작으면 어떻게 물이 안 빠지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커서 물이 빠지는 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 네? 물이, 그렇죠. 물이 빨리 빠진단 말이에요. 컸을 때는.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처럼 망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멍을 뚫을 때는 가급적이면 크다 싶게. 보통 여기 보세요. 보통 화분들 저 보세요. 보통 시중에 있는 화분들이 있어요. 막 만든 화분들 보면은 이만한데 구멍 이만하게 뚫어놨어요. 다육군이니 막 이러다가 구멍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 빠짐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요? 안 사죠. 구멍은 좀 크다 싶게 뚫어놓으면은 나중에 물량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구멍 뚫어보세요. 주물럭분에 구멍 뚫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거는 구멍 뚫는 것 중에 제일 큰 걸로 뚫으시면 돼요. 한 뼘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제일 큰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더 큰 거 있죠? 더 큰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종이컵 있죠? 종이컵. 종이컵으로 연필을 이렇게 그리세요, 원을. 그리고 스카치 칼로 따라서 이렇게 오리면 돼요, 더 큰 거는. 지금 뚫는 칼은 돌려서 뚫고 눌러서 뚫지 마시고 돌려서 뚫으시고, 예, 그렇죠. 연필로 그려놓고 스카치 칼로 물레 위에서, 자, 어디서 뚫어요? 원이니까 물레 위에서 돌려서 칼을 돌리면은 원이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면은 물레 위에서, 지금 손물레 있죠? 그 위에서 스카치 칼을 돌려서 뽑으면 돼요. 자,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뚫어봤더니 두껍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닥을 1cm 내외로 1cm까지만 허용을 해주세요. 자, 손물레 위에서 돌려서 뚫으면 편해요. 그 스카치 칼도 손물레 위에서 돌려서 뚫으면 원이 나와요. 돌리세요. 뚫는 거를 돌리시면 돼요.
빙우를 잡고 예, 돌려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잡고 여기 빙우 한 번 해주세요. 그냥 놔두시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멍을 뚫었으면은 요 다리를 서티의 방법 뭐 스폰지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물닦기라고 해요. 물닦기 뭐 일본말로 시험이라고 하는데 물닦기를 해서 이 칼을 자르거나 이 구멍을 뚫었을 때 여기가 커요. 그냥 놔두면 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닦기를 물을 또 이게 많이 묻혀주면 어떻게 해요? 또 발라져요. 물을 꽉 짜가지고 꽉 짜서 물을 매끄럽게 닦아주셔야 돼요. 보통 여기 많이 나가기 시작해요. 금갈치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반은 여기가 금갈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꽉 짜서 물기 없이 여기를 닦아주세요. 한번 뿌리자고요. 네? 안 죽여, 안 죽여. 닦을까요? 물기 없이 닦아주세요. 스폰지를 꽉 짜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눌러주거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손을 네. 가져오는 게 아까는 물닦기라고 했죠? 네. 이 매끈한 부분 있죠? 매끈한 부분을, 여기를, 이 매끈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 컸단 말이에요. 잘라가지고. 단면이라 이게 커 있어요. 그냥 안 보이면. 그럼 이 매끈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볼트. 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밀도를. 이 칼이나 나무, 둥그란 부분을 이렇게 빠내주면서 매끈하게 해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해주세요. 이건 마지막에. 바닥 뜨는 경우가 그 구멍 뚫은 자리가 갈라지는 경우가 30%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주물럭은 구멍은 다 뚫으셨죠? 네. 그럼 지금 구멍 안 뚫으면 뭐죠? 코어링이죠? 네. 자, 코어링은 어때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안전성이 없죠? 코어링도 위에서 안쪽에서 바닥 쪽으로 뚫어주세요. 코어링. 여기 보세요. 네. 자, 구멍은 뭐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물이 빠져야 되죠? 네. 자, 근데 바닥이, 보세요. 화분 바닥이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둥글어둥글이 이만큼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여기서 높으면 못 빠지죠? 네. 꽃필이 습혀. 아니면 약간 우리 목욕탕 화분이 빠지듯이. 일단 낮게 만들어주세요. 가운데 구멍 부분은 아시겠죠? 자, 다리 붙이기 하는데 지금까지는 흙하고 다리하고 습도가 똑같을 때 붙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기물이 말라 있고 다리를 다시 만들어 붙이려니까 다리는 안 말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요? 물이 아니고 자, 우리 보통 접착제라고 그러죠. 접착제. 자, 다리 붙일 때 견고하게 붙이기 위해서 도자기에서도 뭐를 써요? 접착제를 쓰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 보세요. 흙물. 우리가 흙물이라고 해요. 흙물. 자, 흙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흙을 물에 푸른 거예요. 물을 푸른 거에다가 뭐를 하냐면 주산소다를 넣어요. 주산소다 1 내지 2%. 자, 이 주산소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굳으면 딱딱해지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흙물에다가 규산 쏟아 푸른 거를 우리가 슬리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발라서 붙여주면 단단하게 붙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이거를. 그 만든 흙을 가져왔는데 한 조에 한 명씩 오셔가지고 저기 뭐예요? 커피 종이컵 있죠? 거기 오셔서 담아가세요. 그래야 이걸 발라서 붙이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다리 모양, 다리 모양 아니면 위치, 그쵸? 그리고 다리 두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원일 때는 어떻게 붙여요? 세 군데. 원, 투, 쓰리. 연필로 그어놓으시고. 자, 낮은 분 있죠, 낮은 분. 지금 화분 보면은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화분이 이렇게 낮아도 되냐고. 낮은 분은 낮은 분대로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분은 다리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리 모양을 가급적이면 여기서 5mm 띄워가지고 다리 모양 보세요. 요 모양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1cm로. 두께는 1cm.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붙어요? 3개. 3개. 낮은 거는 지금 주물럭분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다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례해서 넓으면서 1cm 두께를 가지고 세 군데를 붙여줘요. 자,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삼각형으로. 자, 세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분에 다리 세 개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까딱까딱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좀 높은 분 있죠? 반현해나 현해분이라고 그래. 높은 분은 어떻게 해요? 다리가 향로분일 수도 있고. 그쵸? 향로다리분. 처음에 배우셨죠? 아니면 조금 높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높은 거니까 높이를 위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다리 높이를 좀 더 과감하게 줘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높은 분에 보통 시중에 가면은 싸구려 분들은 어떻게 붙이냐? 그냥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턱 갖다 붙여요. 그쵸? 자, 가급적이면 요거는 삼가해 주세요. 아시겠죠? 동그란 분이라도 다리에 신경을 썼어요. 왜? 화분에는 얼굴이 있어요. 화분에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굽고 나면은 자 화분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 다리 하나가 정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아니면은 봤을 때 보세요. 화분의 다리 하나가 중심에서 얼굴이 될 수가 있고 다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게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화분의 얼굴. 그냥 화분을 심어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다리 위치하고 문양을 넣어도 하나를 중심으로 넣느냐 화분 다리 두 개 사이로 중심으로 넣느냐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리를 만드세요. 이제 자기 화분에 맞게 다리를 만드세요. 예? 다리 주물럭분 쉽게 만드는 거 흙을 자기 엄지손가락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마세요. 둥글둥글하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긴 손가락하고 이 긴 손가락 사이에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사각이 되겠죠? 사각.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한 바닥 붙일 면을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화분 크기에 맞게 화분을 뒤집어 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살짝 이렇게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붙여나가면 돼요. 오늘 다리를 붙이고 나면 이제 화분이 어느 정도 예? 형태를 갖추게 될 거예요. 자, 붙이는 면적은 두드려서 빤빤하게 해주세요. 붙이는 데는 기포가 빠져야 되니까 흙물을 묻혔을 때 기포 빠지게
원이잖아요. 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에 맞게 딱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작죠? 그거 다른 데 쓰시면 되지. 작은 거. 자, 이렇게 세 군데 됐죠? 그렇죠? 세 군데 됐죠? 그럼 붓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붓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붓을 써서 해볼게요. 이거 누구 거죠? 자, 이 붓을 붙이는 면적이 있죠? 그 부분에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두툼하게 바르고 발라주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올려놓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보세요, 나머지. 예.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할 때 또 들어보세요. 자,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붓으로 아니면 담궈서 듬뿍 발라주시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주세요, 살살. 그렇죠?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된 다음에 세 군데 다 붙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스폰지를 꽉 짜가지고 붙인 자국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닦아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만든 화분이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혹시 사인 넣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분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이. 그쵸? 사람이 얼굴만 보고 이쁘다고 할 때도 있지만은 뒷모습도 이뻐야 될 때가 있어요. 우연하게 바닥을 딱 뒤집어 봐요, 보통 분을 살 때. 근데 바닥이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대다수 화분을 보세요. 싸구려 화분은 바닥이 어때요? 지저분해요. 남이 안 보는 줄 알고 지저분하잖아요. 자, 그럼 화분의 값어치를 보세요. 화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그림 평가할 때 저 그림이 누구 거라고 했을 때 비싸지죠? 그럼 화분은 어떻게 돼요? 비싸지려면 누구 화분이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럼 뭐를 해요? 사인이죠. 사인도 비싼 사인 있고 싸구려 사인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거기에 나리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을 때 성의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싼 화분이 되고 미적 감각이 없으면은 싼 화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 화분은 사인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보통 이렇게 큰 화분 구멍이 있겠죠. 그럼 저는 낙관이 일단 이렇게 찍습니다. 홍자니까 낙관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철필이라고 해요. 우리는 화분에 도자기 했을 땐 철필. 철필은 뭐죠? 쇠꼬챙이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크기에다가 직접. 쓰고 뭐를 써요? 최소한 연도수를 써줍니다. 바닥을 뒤집었을 때 가치를 느껴야 되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까지. 제 화분은 2007년도부터 있어요. 이거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꼴등으로. 왜? 화분 역사가 짧은데 2007년 거면 저한테는 꼴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연도라는 게 어떻게 돼요? 작가의 값어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화분이 더 마음에 든다. 만드는 와중에. 그렇죠? 그럼 날짜도 써주세요. 여기. 시간도 써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 자기 사인을 그냥 무의심하게 무슨 뭐 어디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다 멋을 주세요. 글씨에도.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보면 빼쭉한 거 있죠? 우리 그 제일 빼쭉한 그 철필을 아니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도구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꼬챙이 없나요? 여기는 바늘 같은 꼬챙이로 되어 있는 거. 자, 없으면은 자 보이시죠? 요걸로 철필로 쓰시면 돼요. 요 삼각형. 아, 그건 아니에요. 삼각형 철필로 쓰시면은 이 도구를 제일 싼 걸 사왔더니 가짓수가 얼마 안 되네. 예. 바닥에 지금 엎어놨을 때 다리 붙이고 난 다음에 사인을 넣어주시는데 보세요. 지금 이런 거는 이런 경우는 화분이 크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화분이 작으면은 한 군데다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사인을 그냥 간단하게 쓰시는 분은 그냥 하나 쓰시면 돼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낙관 찍고 이제 작은 화분은 한 군데 못 쓰니까 호하고 쓰고 이름 쓰고 연도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 다 못 쓸 때는 분이 밑에가 작은 경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교육받는 기념이니까 꼭 연도는 써주세요. 기념될 거예요. 그거 나오면은 자기 뭐 애정품이 될 수도 있고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연도는 꼭 써주세요. 사인 넣고. 가급적이면 이름 쓰고 연도 쓰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사인 있으면 사인을 넣으면은 세 군데가 되겠죠? 불안하시면은 연필로 살짝 써놓으시고 그리고 철필로 가하세요. 글씨 깊이요. 글씨 깊이는 지금 8mm죠? 철필로 살짝 편하게 쓰시면 돼요. 아무리 낮게 써도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방향을 할 때는 다리에 터진 부분 있죠? 그쪽에, 다리 안쪽으로 쓰시려면 힘들고, 다리가 터진 부분 있죠? 그쪽 우측으로 쓰세요. 방향을 우측으로 해서 세워서 쓰세요. 우측으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여기 보시죠.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썼어요? 방향이. 그렇죠? 방향이 이 큰 거는 상관없는데 조그만 거 쓸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름 쓰세요.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한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별명 뭐 못난이라든지. 자, 요거 쓰실 때는 다리까지 붙이신 분들 쓰는 거예요. 낙관은 흉내내지 마세요. 없으니까. 낙관은 도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낙관은 그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차례 점을 세 개 찍는다든지. 자, 흔들어서 붙이세요. 그냥 갖다 꾹 붙이지 마시고 살살. 지금 장식하는데 장식할 때는 우리가 갖다 붙이기로 했었죠, 입체적으로. 근데 지금 하시는 중에 음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각. 음각으로 할 땐 좀 깊게 해주세요. 예, 표시가 안 나니까. 아, 문양 넣을 때 깊게. 자, 어떤 분들은 이 끈깽이 자국을 내가지고 붙이셨는데 마무리를 못 하셨어. 물닦기를 해서 이 끈깽이 자국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 칼자국을 거칠게 남겨놓으셨죠, 붙인 자리에. 아시겠죠?
그럼 보기 싫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붙인 자리가 지금 이 스폰지를 가지고 붙인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각진대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져주세요. 자, 갖다 놓고 오세요. 자, 김물은 꼭 두 손으로 하나씩 드세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깨지면은 본인 손해예요. 타원부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보이게. 근데 이거는 하나가 보이게 했죠. 아시겠죠? 이대로 가세요. 교훈 삼은 건데요. 아까랑 동그라미 가 어때요? 그쵸? 네.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날카로우면 이거 다 터요. 꽉 눌러주셨어요. 흙물이 모질라니까 이 옆에 뜨죠. 떨어질라나? 아니요, 가능해요. 자, 그리고 문질러줘요? 예, 날카로운 부분은 나중에 자기가 손을 베이거나 네, 네, 네. 잘 깨지기 쉬워요. 날카로운 부분은 나중에 손을 베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예 해서 이렇게 손 안 비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날카로운데 손 안 비게. 꽃은 조심하시고. 자, 요게 단점이 하나가 바닥이 두꺼워요. 그쵸? 바닥. 바닥 두께만 조금 더 낮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붙일 때, 다리를 붙일 때 과감하게 꽉 눌러주셔야 돼요. 그쵸? 떴죠? 떴죠? 나중에 뜬 부분은 갈라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깔끔하게 스폰지로 그럼 조약돌처럼 마모가 되면서 조약돌처럼 변하죠.
청소 다 하셨나요? 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자, 박수 한번 치고 끝내죠. 애들 쓰셨습니다.